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5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은 이 와중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모습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인민에게 사랑의 불사약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마스크 두 장을 겹쳐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평양시 약국 현장 시찰에 나서 낙후된 의약품 실태를 질타한 김정은. 파란색의 의료용 마스크 두 장을 겹쳐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KF94 마스크를 보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도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뿐이었어요, 잠수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경 차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열악해진 거지, 기존에 비해서. 북한이 밝힌 유증상자 수는 전날보다 줄긴 했지만 26만 9천여 명이나 됩니다. 사망자도 6명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유증상자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의약품 사재기와 허술한 관리 실태에 거세게 질책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들이 의약품을 보급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렇게 보급된 약품을 위대한 인민사랑이 응축된 귀중한 약품, 사랑의 불사약들이라고 보도하며 김 위원장의 애민정신을 치켜세웠습니다. 진통치료는 폐혈제 치료와 항생제 치료 폐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중국산 코로나19 콜드체인 장비와 인공호흡기, 마스크, 가운 등 148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북한 반입이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열악한 북한의 의료체계상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